구독과 좋아요 이젠 300만 가야지. 자, 여러분들 모두 보이루 반갑습니다. 여러분 보겸입니다. 단독직입적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저번에 고슐랭 가이드 18을 먼저 찍었죠. 오늘은 9화입니다. 오늘 고슐랭 가이드 9화는 대한항공 퍼스트 클래스 한식 정찬입니다. 한식 정찬 해물 가지 초회 작은 삼계탕 샐러드 매운맛 전복 사태찜 농어 전유어찜 반찬 호박잎 우렁 된장국 신선한 계절 과일 단호박 양갱.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고슐랭 가이드 역사상 최대의 악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공 여러분들 5km 이상 위에 올라와 있는데 캠코더 배터리 21% 마이크 배터리 한 칸 여태 최악의 여러분 먹방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까지 가는데 이 비행기 10시간 타는데 여러분 1,000만 원 들었거든요. 1,000만 원짜리 먹방 10분 안에 최대한 빨리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갑니다. Let's get it. 가지 해산물 회입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운데 가지가 있는데요. 가지가 정말 남자한테 안 좋다고 하죠. 하지만 저는 쓸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많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에 있는 해산물들은 여러분 문어네요. 드레싱은 매실 드레싱을 한 것 같네요. 네. 매실은 소화에 정말 좋죠. 이 부분은 문어인 줄 알았는데 갑오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호두를 넣은 여러분들 그냥 야채 샐러드인 것 같습니다. 드레싱은 이탈리아 드레싱이네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호두만 먼저 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가스 소스. 자, 이번에 먹을 건 여러분들 작은 삼계탕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사이즈로 봤을 때 병아리인 줄 알았습니다. 단어로 말하자면 다가리 정도 되겠네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딱 두 입에 들어갑니다. 딱 가슴 안쪽에다가 찹쌀을 넣은 것 같아요. 그래도 맛은 있네요. 한 그릇에 한 30만 원 정도 측정하면 될까요? 자, 그 다음 제동 한우 스테이크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게임에서 나올 법한 여러분들 고그런 고기 사이즈에다가 일단 감자 크기가 리얼 고아이네. 거의 여러분들 원피스에 루피가 먹을 법한 그 정도의 감자 사이즈인데요. 일단 고기부터 썰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동 한우 스테이크. 소 등심인데요. 맛은 좀 괜찮은 소고기 집에서 여러분들 고기를 구워 먹는 딱 그 정도의 느낌. 방금 전에 또 승무원님께서 돈가스 소스까지 갖다 주셨거든요. 한번 찍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방금 전에 한 조각을 찍어 먹어봤는데 진짜 소스를 안 찍는 게 훨씬 낫습니다. 타임스톤 써서 5초 뒤로 돌아가고 싶은데요. 도르마무 거리를 하러 간다. 이 음식은 구운 토마토에다가 아내를 치웠는데요. 승무원님께 여쭤보니까 승무원님도 모르신다네요. 네, 그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반절로 갈라서. 아하, 지금까지 육하는 것도 저도 잘 모르겠네요. 먹어볼게요. 좋습니다. 다음 메뉴 부탁드릴게요. 열무 된장무침, 노이지, 메추리알 소고기 장조림, 머위나물, 우엉 들깨무침, 호박잎 우렁 된장국, 매운맛 전복 사태찜, 농어 전유어찜입니다.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보트국에서 가장 긴박한 먹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와, 1,000만 원 내고 보조리 먹방을 버리기. 인어전에 간장, 사태찜입니다. 우렁면에 넣어가지고 된장맛 정말 스무스하네요. 딱 정석입니다. 장조림에 메추리알을 딱, 와, 이거 약간 구워져 있거든요. 여기다가 그냥 밥 올려서 김 두 개, 한 개면 싱거워요. 이 상태에서 그냥 전복. 이거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머위나물이라고 합니다.
저희 할머니가 정말 많이 드셨었는데 요즘 정말 보기 힘들죠? 저는 절대 편식하지 않습니다. 마무리는 깔끔하게 된장국으로 클리어. 자, 여러분들 끝난 줄 알았죠? 디저트 남아있다는 거. 유단시타네. 자, 일단 여러분들 가면 보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호박 양갱이. 아, 이건 여러분들 약간 나중에 먹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름이 신선한 과일입니다. 되게 신선하네. 이건 뭐 거의 따진다면 사이즈가 플러스 12강 에이스. 와, 사이즈 엄청 큰데요? 여기다가 치즈. 아, 난 여기 떡볶이 들어가면 피자치즈가 제일 맛있네. 마지막으론 우리 어머님이 즐겨 드시는 양갱이. 호박 양갱이는 처음입니다. 저는 제 입맛에 맞지 않으면 먹질 않습니다. 이 호박 양갱이는 여러분들 저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네요. 드디어 마지막 디저트 카페라테가 나왔네요. 그대의 눈동자에 카페. 분위기 존나 잡아놓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제발 구독 부탁드릴게요. 또 신발 좀 하자.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아디오스.